오늘은 마운트가드 일본에서 그때 시범 경기가 끝나고 나왔던 실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끼고 스파링 가능합니까? 아니, 살짝 보세요. 저쪽 가죠? 이 좀 충분할 것 같고요. 생겼어요. 김영은? 아! 자, 지금 오디션 현장입니다. 오디션. 대표님, 그리고 테스팅을 직접 해주시는 우리 김요한 반장님. 이 팀 헌터의 수장이시죠. 그리고 오디션을 보는 파크로의 김주성 선수. 고스. 이 국철 사범님, 여러분들에게는 뚝배기 사범님으로 많이 알려져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닥터는 이제 좀 되게 모시기 힘든 분을 초대해서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정형외과입니다. 뛸 수 있는 겁니까? 그때까지 회복이 될지 그거는 제가 장담하기 좀 힘드네요. 반갑습니다. 네이비 닥터 클로즈가 되게 멋지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보자, 배제. 오늘은 간단하게 시작한다. 제가 정상은 그다음에 와이어리스에서 가운데로 보여주세요. 가운데로 캐리너들은 누군 알아보겠어요. 일단 좋아요. 아마
만나보지 못했던 스타일일 거예요. 시작! 라스트 30초! 가라데이 할게. 뭔가 밑으로 한번 파? 오케이. 레슬러와 철권으로 공부한 사람이랑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입식으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식으로만. 부상 없이. 파이팅! 아, 왼손 잡혔어요. 7개월 동안 사업 시합을 3번 뛰셨답니다. 네. 1라운드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라운드가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류 선수가 아마 프랜치 기다리세요. 잘하네요. 하고 던져서 볼까?
자, 2라운드 조합격투기. 나왔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안팎해. 안팎하고 있어. 왼쪽까지 말 마요. 좀 바뀌었죠. 이쪽 바뀌었죠. 자세가 다 움직임이. 나아졌죠. 조심 나아졌죠. 말 없어요. 공연 안 움직임으로. 최재훈 선수 어때요? 김민치를 내고 올라가면서
있어. 여자친구 충성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지금 기술 말고 이런 운영 능력이나 충성이 안 되는지 좀 받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자끼리 대결했으면 삐지길 뻔했습니다. 자, 물러남이 없어요. 무대죠.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맞죠. 이거 많이 놔. 삐지는 아니죠. 30초. 좋아요. 좋아요. 앞으로 치우고 다리가 너무 많았죠. 다리가 이게 다리가 더 나오는데요. 다리를 세게 분명 안 하고 있어요. 다리 나와 있는데.
있어. 아, 아직도 일본 갈 줄 알았어요. 내가 중이다. 한국인 선수한테 쥐약이에요. 이게 체력 문제가 아닌데. 조치 넣어서 5분 하면 불편하겠죠? 그죠? 패턴이 깨지잖아요. 그죠? 3분 동안인데. 컨티뉴! 그만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보고 예 촬영 예 앞에 보고 인사 다시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니 마지막이니까 소감 한 번 해주세요 먼저 완전 밸런스가 엄청 좋고요 기술에 대한 그 레슬러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더욱 발전 레슬링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질 거예요. 좋은 활약을 기대하고 앞으로 자주 그런 대회를 좀 가끔 좋아서 추월해서 만나면 자, 그러면 이제 케빈, 네. 네. 제가 대진표를 잘못 알아서 이렇게 연속으로 할 줄 몰랐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네. 너무 다행이고요. 나머지 아름다운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번에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스!